내 마음을 알아. 이 차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예진아, 예진이도 좀 BMW처럼 해주면 안 돼? 오빠한테? 밥 못 얻어먹는 소리 하지 마. 이거 봐, 예진이는 벤츠야. 오빠 마음을 잘 몰라줘. 오빠, 이렇게 잘 도와주는 와이프가 어딨어? 고맙다, BMW 닮은 예진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경기도 도청 처음 봤어, 나. 나도. 와, 건물 엄청 예쁘다. 경기도 도청에서 지금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자, 여기 경기도가 있는 곳이 수원입니다. 수원이 여러분 인구가 119만 명이나 됩니다. 그럼 저희가 어디 가고 있냐면 수원에서 군포 BMW 서비스 센터. 경기도권에서 가장 큰 서비스 센터가 군포에 생겼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경기도청에서 수원에서 군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간이 3시 19분입니다. 자, 지금 목적지를 군포 BMW 서비스 센터로 찍었습니다. 삼천리 모터스 군포 서비스 센터로 가볼 건데요. 지금 3시 19분입니다. 20분 걸립니다. 20분. 가깝네. 수원에 119만 명의 인구가 엄청 많잖아. 여기에 BMW 오너분들이 몇 명 될 것 같아, 예진아. 지금 보면 봐봐. 자, BMW. 자, 저기 BMW 70이죠? 지금 이 차 BMW. 많은 분들이 BMW 오너분들이 수원에 거주하고 계실 텐데요. 이 군포 서비스 센터가 최대 규모로 오픈했기 때문에 그것도 소개해 드릴 겸 경기도권에서 군포가 다 연결됩니다. 서초에서도 30분 걸리고 수원에서도 30분 걸리고 우리 집에서도 가까울 것 같아. 화성에서도 30분 걸리고 그치? 어디서든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바로 군포입니다. 가는 동안은 일단 이 BMW 신형 3시리즈인데요. 이 차에 대한 시승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승기도 이 영상 후반부에 제가 아주 농밀하게 녹여놨으니까 일단 먼저 오늘은 BMW 삼천리 모터스 군포 서비스 센터 먼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모터스 군포 서비스 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건물. 와, 건물 좋다. 진짜 크다. 야, 3시 42분. 아, 저희가 3시 19분에 출발했잖아요. 18분. 몇 분 걸린 거죠? 24분 걸린 거죠. 엄청 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BMW 삼천리 모터스 군포 서비스 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정말 으리으리하게 큽니다. 이렇게 큰 건물은, 이렇게 큰 서비스 센터는 제가 처음 봤어요. 맞아. BMW 삼천리 모터스 군포 서비스 센터는요, 경기 서남부권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들어가 볼까, 예진아? 들어가 볼까? 은지야, 들어가 볼까? BMW. 오, BMW 엔진 소리를 제대로 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에는 이 처음 서비스 센터를 왔을 때 접수가 이루어지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드바이저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지. 그 상담하는 공간이 이제 이쪽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또 프라이빗 룸이 있어서 이쪽에서 또 다양한 상담들이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X7 오너였잖아. X7 수리 상담은 여기 럭셔리 룸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시리즈 X7 오너분들은 여기 럭셔리 룸에서 별도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내가 만약에 전원주택을 짓고 산다면 내 차고를 꼭 이렇게 꾸미고 싶은 공간이 있거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바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볼 건데요. 예진아 한번 타봐봐. 와, 예진아 여기야. 여기 봐봐. 어? 차고지 느낌 진짜. 아, 어때 솔직히? 입이 벌어져 안 벌어져? 나 이렇게 집 지으면은 지하 1층에다가 이렇게 꾸며놓고 살고 싶어. 저건 있잖아, 일단 저건. 일단 저건 있어. 일단 여러분, 일단 저건 있습니다. 일단 저건 있어요. 자, 이 공간은 M 퍼포먼스 게러지라는 곳인데요. 자, 여기 M4, M3의 그 블록 소사오름 본넷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시뮬레이터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봐봐. 차 한 대에 들어가는 M 퍼포먼스 파츠를 이렇게 벽에 구성해 놓은 거야. 엄청 비싼 벽이야, 이거 지금. 이거 티타늄 벽이잖아, 이거 봐봐. 티타늄 벽이부터 M 서스펜션, 이 카본 파츠들. 예진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꾸며놓고. 이제 이거 예뻐, 안 예뻐? 이거 벽 예뻐 안 예뻐? 어? 근데 은재 자동차 그렸네? 자동차 그렸어. 여러분, 여기가
수리하는 곳이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공간이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봐봐요, 지금 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 여기서 이제 M퍼포먼스 파츠 장착도 되고요. 실제 수리도 이루어지고요. 자, 그리고 BMW만큼 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많이 갖춘 브랜드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공간도 전용 공간이 있어야 돼. 바로 이쪽에 이 공간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용 수리 공간입니다. 바로 XEV 차량들의 수리 공간인데요. 여기 보면 BMW iX 수리하고 있지. 그러네. 고전압을 다루는 차들은 별도의 수리 공간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저쪽에 좀 특별한 공간이 하나가 더 있는데 BMW 마이스터 랩이라고 써있지. 자, 여러분 여기 랩이라고 써있습니다. 랩. 랩은 뭘까요? 연구소잖아요. BMW 미케닉 분들도 정비하는 레벨에 따라서 단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위 레벨에 계신 초전문 미케닉 분들, 그 전문 미케닉 분들이 여기서 가장 난이도 있는 수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BMW가 입고되든지 간에 그 목적에 맞게끔 정확한 수리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 삼천리 모터스 군포 서비스 센터의 핵심 포인트 뭔지 알아? 몰라. 고객 라운지입니다. 고객 라운지. 아니 진짜 깜짝 놀랄 거야. 깜짝 놀랄 준비 됐어 안 됐어? 뭔데? 그리고 지금 예진이 손톱 어때? 안 돼. 여러분 피글렛 손톱이 지금 설거지도 안 하는데. 자, 2층 자 고객 라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고객 라운지입니다. 와, 예진아 일단 이 층고 봐봐. 층고가 일반 서비스센터 1.5배, 아, 거의 2배 됩니다. 그렇구나. 공간이 일단 너무 넉넉한데요. 와, 일단 여기서 간단한 음료를 마실 수가 있고요. 안마의자존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예쁜 우리 집에도 있는 누아스 안마의자가 여기 서비스센터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나 좀 갔다 올게. 아니야, 일단 기다려봐. 지금 예진이 거의 갈 때가 아니야. 자, 그리고 이 한켠에는 BMW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골프백이라든지. 오, 모자 이거 되게 예쁘다. 노란색. 어? 이자 나 이거 하나 살래. 난 이거. 나 이거. 여러분 저 이거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죠? 예진아 나 이거 사줘. 나중에 오너가 되면 사줄게. 예진아 골프 쳐? 골프? 골프 안 치지. 골프 쳐? 골프? 여러분 일로 와보세요. 와, 골프 라운지가 여기가 대박이야. 여기 오면 어, 왜 닫아? 뭐하게? 어? 여긴 좀 감동이다. 서비스센터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여기 방음 시설도 완벽하고 장비도 제일 좋은 거 들어가 있어. 아니 이거 1시간 치려면 돈이 얼마야? 사전 예약한 고객들을 한해서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가. 와, 여러분 골프채 좀 갖다 주세요. 네? 와,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GDR 장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맡겨놓고 전혀 지루하게 기다릴 필요 없이 그치.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대체적으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한 2, 3시간. 그러니까 소모품 기준으로, 맞아, 소모품 맞아. 기준으로 딱 2시간 정도 차를 맡겼다고 했을 때 2시간 하면 뭘 영화 하나 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 그치. 여기 미디어 라운지가 제대로 돼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디어 라운지. 자, 여기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넷플릭스 바로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또 뭐냐? 1인 미디어 라운지가 있습니다. 1인 미디어 라운지도 자리가 3개가 있습니다. 혼자 온전히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진아, 손톱 좀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손톱 좀 한번 좀 보여줘. 아, 왜 그래? 손톱 좀 한번 보여줘. 이쪽이야. 아, 예진이가 요즘 바쁘다고 아 내일도 못했네 이랬는데 여기 레이디스 라운지가 있는데 긴말하지 말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설마. 난리한 곳이네. 진짜 가, 이제. 진짜 가라. 안녕. 와, 근데 되게 호텔 라운지처럼 잘 돼 있고. 수유실도 있어. 수유실도 있습니다. 예약을 사전에 한 고객들에 한해서 네일아트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네일아트 중에 2시간 걸리는 게 있다며. 젤인가? 그치. 젤인가, 게린가? 젤. 그 젤도 된대. 진짜? 네일아트를 여기서 받고 있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집안일 많이 한 손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그죠? 예진아, 케어 잘 받고 있어? 어? 가, 나가. 갈게. 스트레스 받아. 자, 이곳이 BMW 삼천리 모터스 군포 서비스 센터의 이제 정비 베이의 시작점입니다. 정비 베이가 무려 70개가 있습니다. 70개. 잡소리 수리한다 이런 거는 거의 대기가 두 달이에요. 근데 이곳은 이제 막 생겼고 정비 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약 대기 없이 빨리빨리 차를 입고해서 수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층 입구, 2층, 3층 다 있는데 공간이 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예진이는 네일아트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오세요.
자, 이곳이 이제 2층인데요. 2층은 1층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정비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판금, 그리고 이제 사고가 좀 크다면 차체 자체 수리도 더 좀 굵직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전문 장비가 있는 부스도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 좀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뭐냐면 수리가 좀 더 크게 필요한 경우, 사고로 인한 차체 틀어짐 같은 거를 이제 정비해야 되는 경우, 그런 전문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이 전용 부스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 조명이 정말 잘, 설비가 정말 진짜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사전 예약 고객에 한해서 소모성 부품은 2시간 이내에 출고를 보장하는 2시간 보장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모든 공정에서 도장이 잘 돼야 그 제품이 진정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도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샌딩이고요, 이쪽은 이제 페인팅입니다. 근데 그걸 소개해드리기 전에 요 판이 너무 재밌어요. 요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BMW OEM 작업 공정도입니다. 지금 보면, 자, 처음에 이제 철판이 있죠. 철판에서 도장까지의 과정을 이 레이어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착 도장이 들어가고요, 프라이머 들어가고요, 베이스코트 들어가고, 펄 베이스코트가 또 들어가고요, 그 위에 투명 도장이 올라가서 요 도장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작업들이 이 서비스 센터에서는 공식적으로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공식적인 이 작업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도장, 여러분, 도장에 밑줄 별표 도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BMW가 도로에서는 흰색, 검은색 많이 보이지만 BMW가 특별한 이유는 이러한 특별한 컬러들을 잘 쓰거든요. BMW가 특히 그래요. 요 색을 맞추기 위한 요런 그 과정들이 되게 복잡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채색 차량들은 서비스센터 도장이 가장 그 이색이 덜한 작업의 상징이거든요. 꼭 정식 서비스센터 도장 수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구경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샌딩이 이루어지고요. 와, 설비가 진짜 너무 잘 돼 있어요. 와, 여기 샌딩하고, 와, 도장 환경이 너무 깨끗해서, 너무 쾌적해서 놀랍습니다. 와, 진짜 도장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 진짜 너무 깨끗하다, 너무. 사실 뭐 정비의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이 도장 분야가 정말 꼼꼼한 분이 이제 저 도장 건을 잡아야 되거든요. 야, 이게 바로 조색 작업인데 여기가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핵심. BMW 3000리 모터스 군포 커넥티드 센터의 네. 4층입니다. 여기 다목적 홀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3000리 모터스 김미지 대리님을 제가 모셔봤습니다. 왜 모셨냐면 여러분, 도대체 여기다 다목적 홀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여기에 네. 이제 3000리 모터스 출고 고객이랑 네. 서비스센터 입고 고객분들을 네네네. 대상으로 네네. 이제 만든 공간이고요. 네네. 이곳에서 이제 고객님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로열티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이요? 네. 네, 문화 행사라든지 뭐 강연이라든지 강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 3000리 모터스에서 출고 안 한 고객. 네. 하지만 3000리 모터스 군포 커넥티드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 네. 받아주시나요? 네, 받아드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양한 어떤 고객 행사를 하는데 3000리 모터스에서 구매 안 했지만 여기에 있는 이 좋은 인프라를 이용하려는 수많은 수요가 있잖아요. 네. 그 고객분들도 여기 다목적 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행사 기획하고 계세요? 네, 여기서 네. 다양한 강연들이랑 전시 행사 네. 등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어떤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지금 아직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3000리 모터스 SNS에 소식이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팔로우 해주시면 거기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000리 모터스 인스타그램 맞죠? 네, 맞습니다. 인스타그램 여기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팔로우 버튼을 눌러서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좋은 강연 있으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같이 네, 올게요. 너무 좋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BMW를 출고할 때 우리 핸드오버 익스피리언스 한번 했었죠? 이곳에도 핸드오버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출고를 앞두고 사전에 예약을 했을 때 바로 여기 3000리 모터스 군포 서비스 센터에서 이 핸드오버 존에서 신차를 출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도 엄청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럭셔리 라인 핸드오버 존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7시리즈. 오빠, 난 여기서 이렇게 딱 출고하는 게 제일 예쁘다. 여기? 어. 아니, 공간이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잖아. 진짜. 와. 와, 신형 7시리즈. 조명도 너무 예쁘다. 와, 여러분, 신형 7시리즈 너무 사고 싶습니다.
특별한 공간에서 출고하면 사진도 찍고 맞아. 나중에 이 차를 탈 때도 이 출고했던 추억이 계속 기억에 남는단 말이야. 요즘은 이런 공간에서 프로포즈도 되게 많이 하잖아. 아, 프로포즈? 이왕이면 이런 공간이 예쁘면 진짜 약간 공주가 된 느낌이 있을 것 같아. 예진아, 신형 7시즈 어때? 콧구멍 엄청. 와, 포스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지. 와. 나 이거 처음 봤을 땐 어색하다 느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야? 이래서 역시 디자이너들의 능력이 대단한 그치? 거야. 맞아. 자, 신형 7시리즈도 조만간 시승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진아, 어땠어? 알찬 시간이었어. 여러분, 자동차 정비나 수리를 한다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되게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아까운 시간이었잖아. 많은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였지. 근데 오늘 보면, 봐봐, 네일 아트도 할 수 있지. 그치. 골프 연습도 할 수 있지. 그치. 미디어, 넷플릭스도 볼 수 있지. 너무 이 쾌적한 공간에서 완벽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은. 네, 그냥 부부끼리 이렇게 와도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 자, 이렇게 가족끼리 와도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320i를 타고 부부 드라이브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네. M4 서비스센터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3시리즈 시승기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차는 320i입니다.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을 얹은 320i입니다. 근데 제가 이 차를 타보면서 느끼는 거는 BMW 상품 기획 담당자들에게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수입차 시장이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베이스라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3시리즈가 편의사양이 너무 좋아요. 이제 320i거든요? 예전에는 320i는 편의장비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액정 모니터 봐봐. 어때? 너무 예쁘다. 심플해. 320i의 이렇게 큰 화면과 이렇게 선명한 액정과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여기 보면 지금 너무 심플하잖아. 아, 이 가속이 필요할 때 지금 한번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이 엔진과 미션이 내 마음을 읽는 듯한, 제가 항상 BMW 3시리즈 탈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뇌파 변속기, 뇌파, 나의 뇌파가 변속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뉴럴 링크. 정말 변속기가 진짜 똑똑합니다. 추월 가속이 필요하다거나 정말 많은 가속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가속을 할 때, 물론 여러분 전기차가 최고입니다. 전기차는 반응이 지연이 없이 그냥 모터가 돌아가잖아요. 전기차가 최고인데 전기차만큼 엔진과 미션이 그 정도로 똑똑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속할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가속할 때 그 쾌감이 너무 좋아. 그 쾌감은 가속감이 뛰어나다 이것보다는, 아, 이 엔진과 미션 나랑 너무 잘 연결돼 있어. 아바타, 제가 아바타 2를 아직 안 봤는데 아바타 1 얼마 전에 다시 봤거든. 다시 봤더니 말에 올라탈 때 그 말에 그거랑 그 머리에 이거랑 연결하잖아. 지금 BMW랑 저랑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느낌이 드는 게, 이 그 내연기관 운송수단 중에 그 느낌이 드는 게 포르쉐 빼고, 페라리 빼고, BMW가 1인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C클래스도 이제 타봤지만 C클래스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BMW 3시리즈를 다시 타보니까, 와, 그니까, 있지, 그, 속이 쓱 소화되는 그, 아, 이거지. 개인적으로는 M 패키지보다는 이 노멀 버전이 전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나이가 드니까 딱딱한 게 싫더라고. 차가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세는 잡으면서 좀 부드러운 게 좋은데, 이 노멀 버전이 승차감이 단단하지만 자세를 잡아주면서 편안함을 좀 넣어주거든. M 팩이랑 약간 달라요. 이 노멀 버전이 더 마음에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M팩의 그 인테리어 요소들 그런 거 없이도 실내 공간이 너무 럭셔리하고, 3시리즈답지 않게 실내 공간이 너무 럭셔리하고 이 모니터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나무 같은 거 질감 봐봐. 이런 거 너무 잘 해놨어. 아, 내 마음을 알아. 이 차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예진아, 예진이도 좀 BMW처럼 해주면 안 돼? 오빠한테? 밥 못 얻어먹는 소리 하지 마. 이거 봐, 예진이는 벤츠야. 오빠 마음을 잘 몰라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변속기와 엔진, 하체, 스티어링 휠, 너무 운전하다 보면 너무 행복해. 오빠, 이렇게 잘 도와주는 와이프가 어딨어? 고맙다, BMW 닮은 예진아. 언제나 BMW처럼 해줘. 언제나. 오케이.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100년? 다음 생. 오빠 100년 뒤에? 아니, 다음 생.
오빠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거야? 아니 차로 태어나고 싶어. 와 지금 오빠는 그럴 것 같아. 그럼 무슨 차로 태어나고 싶은데? BMW 320i. 검은색에 베이지 시트. 내 주인님 하면서? 그럼 내가 그 차의 주인이 되면 되겠다. 오준아 가자. 아 이런 방지턱 넘을 때도 와 이 차 안에 서스펜션 암도 많고 부싱도 많고 여러 부속들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이런 시내 주행하면 또 행복해. 왜? 2만 개가 넘는 부품이 하나처럼 움직여. 하나처럼 단 하나의 어떤 그냥 단일체처럼 움직이니까. 그리고 게다가 BMW가 여러분 은근히 제가 BMW, 벤츠, 아우디 다 타봤잖아요. BMW 계열이 오히려 잡소리가 별로 없다. 사람들은 벤츠가 잡소리가 없을 걸 생각하는데 요즘 벤츠는 잡소리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오히려 요즘은 BMW가 잡소리가 별로. 제가 미니 일렉트릭도 타고 있잖아요, 데일리카로. 미니 잡소리 많을 것 같지? 잡소리 없어. 오히려 EQS가 잡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이 3시리즈도 이 진짜 이 정말 이 하나가 된 이 느낌, 그걸 갖고 자유자재로 막 내 맘대로 내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이 발이 신났네. 어. 아 진짜 너무 이거 3시리즈를 타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운전하면서 기분 좋기 쉽지 않거든. 아무튼 확실한 건 어쨌든 이제 커다란 액정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정도 와 너무 그래픽도 너무 예쁘고 커버드 디스플레이도 와 진짜 비싸 보여요. 원가가 정말 많이 들어간 게 느껴져요. 그리고 BMW가 시트가 되게 좋아. BMW가 시트 완성도가 되게 좋거든. 이 시트가 적당히 폭신한 것 같으면서도 단단하고 단단한 것 같은데 편안하고 이게 되게 어렵거든? 맞아. BMW. 단단한 것 같은데 편안해. BMW가 그 시트를 되게 설계를 잘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페이스리프트가 됐지만 어쨌든 3시리즈는 어떤 세대의 3시리즈를 사도 만족하실 겁니다. 차와 하나가 된다. 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제나? 차일체. 인마일체. 인 사람인. 마가 뭔지 알아? 마? 어. 마가 뭔데? 말. 말마? 말마. 옛날에 말이 교통수단이었잖아. 그래서 인마일체. 우리 저번에 얼마 전에 말 타고 나서 오빠 뭐라 그랬어? 이야 이게 인류의 교통수단이었어 예진아 이랬잖아. 맞아. 인마일체. 이 네 글자가 가장 어울리는 게 바로 BMW. 그 중에서도 3시리즈. 그래서 차를 좋아한다면 진짜 3시리즈는 꼭 한번 자차로 한번 타보셔야 돼요. 진짜 꼭 한번. 저도 탔었거든요. 저도 탔었거든요. 진짜 꼭 한번은 3시리즈는 자차로 한번 타보셔야 돼요. 진짜.